여러분의 판단을 도와주는 사이언스 생활과학 토크쇼 판도사 시작합니다. 오늘도 저희 판도사 함께할 두 여인을 소개하도록 할게요. 겸묘지간처럼 달라도 너무나도 다른 두 여인. 먼저 강아지를 닮은 여자 황현주 씨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걸음마부터 연애까지 모든 걸 책을 통해 논리적으로 배우고 과학적으로 적용하는 여자 아나운서 황현주입니다. 고양이를 닮은 여자죠. 요즘은 동물도 성형을 하는 시대예요. 네, 한윤서 씨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아니, 정말 오프닝부터 말이 심하시네요. 제가 오늘 또 고양이처럼 화장을 하고 왔습니다. 예. 괜찮죠? 안 괜찮아요. 네, 과학도 트렌드다. 유행 따라 기분 따라 사이언스계 썸녀 개그우먼 한윤서입니다. 네, 정말 요즘 같은 날씨는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서 정말 동물들도 좀 괴로운 날씨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반팔을 우리는 입어도 이렇게 더운데 동물들은 어쩌겠어요? 털이 엄청 많잖아요. 예. 그래도 엄청 더울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동물들이 더위 나는 법, 이게 오히려 사람보다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특히 개 같은 경우는요. 발음 잘하셔야 돼요. 아니, 그 초반부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더위를 가장 많이 느끼는 동물 중에 하나인데요. 네. 개는 땀을 흘리지 않고요. 혀를 내밀고 이렇게 체내 열을 발산해주는 것으로 더위를 이겨낸다고 해요. 정말 귀엽고 똑똑하지 않습니까? 아, 정말 우리 아나운서 언니. 헤헤헤 거리는데 눈 뜨고 못 봐주겠네요. 네, 귀엽잖아요. 세상에. 디스 좋아요. 좋아요. 근데 고양이가 어떻게 더위를 이기는지 아세요? 어떻게 해요? 고양이는 자기 혀로 이렇게 털을 핥으면서 이렇게 들어. 정말. 이 침으로 인해서 몸에 열을 식혀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윤서 씨 같은 경우에는 고양이를 좀 좋아하시는 것 같고 현주 씨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를 좀 좋아하시는 것 같고 특히나 우리가 사실 개냐 고양이냐 정말 영원한 비교의 대상 아닙니까? 반려동물로 선택할 때 엄청나게 고민에 빠질 수가 있겠는데요. 이 같은 판단의 갈림길에 서 있는 한 남성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고민남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동물 하면 또 우리 개들이지. 애교 넘쳐 사람 말 잘 들어 아주 붙잡고 놔주지를 않는구만. 똑똑하기는 또 얼마나 똑똑해. 사람 하는 말 다 알아듣지. 사회성 좋지. 역시 우리가 최고야. 캬우! 나 함부로 건들지 말라오. 미안, 나 예민한 여자 아니 고양이거든. 혼자 있게 해줘 제발. 아니 그런데 아까 저 개들이 뭐라고 그런 거요? 혹시 자기네가 똑똑하다고 한 거 맞소? 금자야, 네가 잘못 들었겠지. 아니 어떻게 개들이 똑똑하다냥? 아유 귀찮아, 잠이나 자야지. 귀엽다, 하얘가지고. 이거 나리가 딱 좋아하겠는데 이거. 아, 예뻐가지고. 저 귀엽죠? 이거. 귀엽죠? 아, 이분 진짜 개 좀 볼 줄 아시네. 이 정도면은 나리가 좋아하겠지. 괜찮겠네. 이 강아지 내가 준비했어. 뭐야? 귀엽지? 나 강아지 완전 좋아해. 귀여운 오빠. 오빠 고마워. 너 닮아서 진짜 예쁜 것 같아. 너무 귀엽다. 오빠 고마워. 잘 키울게. 여자친구한테 딱이네 딱. 사람 말 잘 따르지. 강아지가 충성심도 강하지. 그냥 고민하지 말고 우리로 해. 후회 안 하게 해줄게. 걔가 더 영리한가? 잘 먹네. 어디서 개소리가 들리냐? 강아지 고양이도 저거 도도하고 섹시한 게 우리 날이랑 똑같은데. 나 섹시하냐? 우리 나리가 좋아할까? 괜찮은데? 나리야, 응? 이거 네 거야. 어? 아, 뭐야 오빠. 고마워. 자, 일로 와. 내가 주인이야. 뭐야, 무시하는 것도 나랑 닮았네. 도도해. 내 맘을 얻으려면 시간이 좀 걸리거든. 고양이도 너무 귀엽고 나랑 닮은 것 같아. 오빠가 최고야. 뭘로 하지? 모르겠다. 이봐요. 뭘 자꾸 고민해. 고양이들은 무식해서 사람 말도 못 알아듣는다니까. 데려가면 복장 터져요.
만날 잠만 잘 줄 알지 하루에 16시간 자는 게 고양이요 돼지요. 뭐뭐든 개가 뭐뭐든 고양이 나무란다더니 우리 고양이들이 침팬지 다음으로 지능이 높다는 거 아직 모르는 사람 있어? 다른 건 몰라도 저 개들보단 우리가 한 수 위라는 건 확실한 사실이니 우리 고양이로 결정합시다. 고양이냐 개냐 그것이 문제로다. 내가 더 잘 나가 개냐 고양이냐 오늘 이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개가 더 똑똑하냐 고양이가 더 똑똑하냐, 예, 이 두 분의 의견 사이에서도 정말 팽팽한 대립이 예상이 됩니다. 자,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제가 늘 말해왔듯이 네. 우리의 생활 속에 과학적인 진실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려동물로 애견, 개를 택하는 것, 이것만 봐도 입증이 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정말 모르는 말씀입니다. 요즘 남자들이 더욱더 고양이를 너무 좋아해요. 네. 그래서 고양이를 닮은 저를 또 키우고 싶어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야, 윤서 씨는 고양이를 닮았다기보다도 네. 우리 고모부를 닮았어요. 고모도 아니고 고모. 고로 라임을 맞춘 거죠. 아, 네, 요즘 반려동물로 애묘 고양이가 인기를 얻는 이유가 애묘예요, 있어요. 애묘. 노래도 있잖아요. 그대 앞에만 서면 정말 갖다 붙이기 나름이에요. 예. 아니 근데 그게 이유가 뭐냐면 네네. 강아지보다 일단 외로움을 덜 탄대요. 혼자 있어도 절대 외로워하지 않고 그리고 스스로 또 관리를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굉장한 장점이지 않나요 그게? 그렇죠. 저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고양이 지능이 개의 지능보다 더 뛰어나다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들어보셨어요 방수 씨? 예, 저도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한마디로 현주 씨 의견은 개 똑똑하다 뭐 이런 의견 아닙니까? 네, 개가 정말 똑똑하거든요. 네. 높은 지능과 발달된 사회성으로 인간의 역할까지 감당을 하고 있는 견공들의 세계. 개들의 지능이 얼마나 뛰어난지 놀라지나 마세요. 멍멍멍! 화창한 오후, 수많은 반려견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애견 테마파크를 찾았습니다. 원반 던지기나 공 물어오기 등 주인과 함께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개를 사랑하고 함께하는 이유, 과연 뭘까요? 오랜 시간 사랑과 함께 살아온 반려동물 개는 인간과 함께 교감을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동물 중에 하나인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개를 사랑하는 이유, 바로 충성심과 영리함 때문 아닐까요? 지능이면 지능, 미모면 미모. 고학력 미녀 아나운서 저황현주가 개가 얼마나 뛰어난 지능을 갖고 있는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시원한 수영장을 이용하는 것은 다름 아닌 개입니다. 물을 접할 기회가 적은 개들은 수영에 능숙하지 않지만은 자주 물을 접하다 보면은 웬만한 사람보다도 수영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개들은 뛰어난 학습 능력으로 인간의 언어를 학습하고 따를 수 있는데요. 이런 학습 능력으로 개는 다양한 경험과 관심, 훈련 정도에 따라서 사람으로 치면 4세 이상의 지능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말도 과연 잘 들을 수 있을지 실험해봤습니다. 뛰어! 앉아! 엎드려. 또 다시 머리 보여주고. 지적, 지적. 잘했어. 이건 보세요. 초보자인 저의 말도 잘 듣는 우리 개. 얼마나 똑똑한지 보셨죠? 성향이나 훈련 습득 능력에 따라 다양한 견종들이 여러 분야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높은 지능과 상황 판단 능력이 뛰어난 세퍼트는 인명 구조견으로서 위급한 사고 현장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인명을 구조하는 구조견이 있는가 하면 시각장애인들의 눈과 발이 되어주는 고마운 안내견도 있습니다.
골든 리트리버는 우선 보기에도 굉장한 눈매와 또 성격 자체가 차분하고 아주 선량하게 생겼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어떤 그 위압감을 주지 않기 때문에 골든 리트리버를 이제 외형적으로는 선택을 했을 거고요. 그다음에는 골든 리트리버 성격이 아주 침착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고 그리고 머리가 아주 영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성격 때문에 네, 주로 이제 골든 리트리버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영리하고 인내심이 강해서 어려운 훈련도 곧잘 소화하는데요. 이러한 성향으로 안내견뿐 아니라 인명구조나 마약탐지 등 여러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들이 좀 똑똑하고 어떤 종들이 좀 느릴까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정부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다양한 견종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견종들이 이제 장애자 보조견인 맹인 안내견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골든 리트리버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 저먼 셰퍼드나 또 그렇게 요즘에는 이제 그 훈련에 있어서 경찰견에 특히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 벨기안 말린노이즈라는 견종, 이런 견종들이 대표적으로 머리가 아주 좋다고 알려져 있는 견종들입니다. 지상에 사는 여러 동물 가운데 오직 개만이 의식적으로 인간과 교감할 수 있다는데요. 인간의 친구이자 인간을 대신해 여러 분야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개는 단언컨대 가장 완벽한 반려동물입니다. 교감도 가능하고 배운 만큼 행동해주고 또 사람까지 도와줄 수 있는 동물. 바로 개가 그만큼 똑똑하다는 걸 증명해주는 거 아닐까요? 네, 맞아요. 뉴스에도 이렇게 등장을 하잖아요. 뭐 마약 탐지견이라든가 인명구조견. 정말 똑똑해요. 그렇죠. 네. 저도 개 훈련 과정을 직접 본 건 사실 처음인데요. 이 조금만 훈련을 해주면요, 웬만한 아이의 지능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놀랐지만 한 가지 더 놀란 건요, 네, 왠지 개들의 지능이 평소 씨보다 좀 더 뛰어나지 않을까, 이 사실에 두 번 놀랐습니다. 아, 그래요? 저한테 왜 그러시죠? 저는 죄를 졌나요? 아니, 개들이 좀 더 똑똑해 보여서. 정말 중학교 선생님 그 이후로 정말 개보다 못하다는 소리는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저도 병수 씨를 6년을 봤는데 개보다 병수 씨보다 개가 더 웃긴 것 같아요. 네. 그 줄임말로 개웃김이라 그러죠. 야, 그게 꼭 필요한 얘기였나요, 이 상황에? 아니, 그럼요. 갑자기 뇌에 동맥경화가 오네요. 야, 진짜. 이렇게 가만히 있는 저에게 왜 공격을 하시는지. 그럼 만약에 오늘 개가 고양이보다 머리가 나쁘다라는 결론이 나오면 그럼 제 입장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저도 너무 걱정돼요. 최악이네요. 되면. 섭섭해요. 병수 씨는 얼굴도 못생기고 개보다도 무식하고. 야, 진짜 후배한테 후배한테 이런 얘기를 듣는데 내가 왜 이 방송을 해야 되지? 그래요? 그럼 그만두세요. 저 열심히 할게요. 야, 정말요? 네, 안녕히 가세요. 예, 알겠어요. 자, 진행하시죠. 네. 아니, 정말 개가 더 똑똑하다면 저는 너무너무 충격적입니다. 아니, 어떻게 개의 지능이 높다고요? 말이 안 됩니다. 제가 더 놀라게 해드리도록 할게요. 똑똑하고 매력적인 고양이들의 세계로 함께 따라가 보시죠. 야옹! 사랑과 두뇌 게임을 즐기는 고양이를 본 적 있으신가요? 최근 육상동물 중에서 고양이가 침팬지 다음으로 지능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돼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911에 전화를 걸어 쓰러진 주인의 생명을 구한 고양이 토미.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범상치 않은 능력으로 세상을 놀라게 한 고양이들의 이야기는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인간을 대신해 우주를 200km 이상 비행하고 돌아온 고양이 펠릭스도 있었죠.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게 고양이가 더 똑똑하게 어울리지 않나? 아니, 쥐를 잘 잡지 않아요, 작게는. 쥐를 잽싸게. 어떤 고양이는 작곡의 능력까지 보였는데요. 작곡가인 스카를라티의 피아노 건반 위를 돌아다니며 영감을 주어 고양이 푸가를 만들어냈습니다. 나는 낭만 고양이. 여러분, 아직까지도 개가 고양이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세요?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고양이에게서 영감을 얻은 작품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은 저와 함께 돌아다니면서 고양이의 똑똑함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고양이 다락방 왔어요. 참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똑똑한 고양이들이 모여 있다는 신촌의 한 고양이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오, 얘 이렇게 앉아 있어. 고양이 원래 제일 자신이 사람인지 고양인지 사람처럼 앉아 있는 고양이부터. 이거 뭐예요? 고양이. 사람이 옆에 오거나 말거나 자신만의 영역 안에서 늘어지게 낮잠을 청하는 고양이까지 있었는데요. 첫 만남부터 범상치 않은 자세와 표정으로 고양이들이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께 더욱 놀라운 고양이 세계를 보여드릴게요. 왜 고양이가 강아지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세요? 강아지는 교육을 하면 뭐 선생님 말도 듣고 이 사람 말도 저 사람 말 다 듣는데 고양이는 내 말만 들어요. 내 얘기만 들어주고 내 옆에만 있어줘. 어, 온다. 스톰이. 주인이 이름을 부르자 다정하게 달려가는 고양이 스톰. 심지어 펄쩍 안기기까지 하는데요. 그 정도는 저 한윤서가 해도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저한테는 절대 오지 않더라고요. 고양이는 자신이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믿는 사람에게만 마음을 열기 때문입니다. 아니 선생님 지금 뭐 하시려나 봐요. 어, 저 뭐야? 어, 선생님 이게 뭐예요? 이건 고양이 운동기구예요. 운동기구요? 네. 고양이는 첨보적인 사냥꾼이라서 초음파까지 감지할 수 있는 뛰어난 귀, 빠르고 작은 움직임조차 식별할 수 있는 눈, 미세한 진동까지도 느낄 수 있는 예민한 발바닥. 타고난 감각을 이처럼 하나도 빠짐없이 사냥에 이용하는데요. 아니 도대체 고양이 지능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사람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제 사람의 그 지능 지수를 평가하는 그 평가 방법이 있습니다. 그 평가방법 그 고양이를 도입했을 때 2세 영아 정도의 수준의 지능을 보인 거로 그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능 지수로 따지자면은 사람의 뭐 지능 지수로 따지자면 한 70 전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또한 고양이는 기억력이 굉장히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통조림 뚜껑을 따는 소리를 기억해서 한 마리 한 마리씩 부엌으로 몰려오더라고요. 정말 신기하죠? 자, 얘들 여기 있다. 들어, 연대야. 그런데 어쩐 일인지 한 마리만 먹고 다른 고양이들은 다가오지 않는 모습이 의아했는데요. 먹는 것도 애들이 순서가 있습니다. 대장 고양이도 먼저 먹고 차례차례 먹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서열을 아는 고양이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게 문제를 풀어나갈 줄 아는 지혜로운 동물인 거죠. 고양이의 문제 해결 능력, 이뿐만이 아닙니다. 뚜껑 여는 고양이, 상상이나 해보셨나요? 두 살배기 우리 조카도 혼자서 뚜껑 여는 건 절대 못하거든요. 그런데 고양이는요, 뚜껑뿐 아니라 손잡이를 직접 돌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고요. 심지어 우리에 달린 잠금 장치까지 스스로 여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고양이는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 해결하는 능력, 사람이 하는 행동을 봤기 때문에 그걸 보고 똑같이 행동을 모방해서 그렇게 해서 자기가 갈증을 해소한다든지 그런 능력, 뭐 그런 것들로 봤을 때 그런 것이 똑똑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검은 고양이 네로 여러분, 고양이의 문제 해결 능력 정말 와우 서프라이즈. 그동안 강아지한테 눌려서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저도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지금부터라도 함께 크게 외쳐볼까요? 고양이 네가 제일 잘나가 까까까까까까. 야, 진짜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강아지를 좀 더 좋아하긴 하는데 고양이의 실체를 보고 나니까 약간 묘한 매력이 좀 느껴지긴 해요. 예, 마치 그 낯선 여자에게서 그녀의 향기가 나는 것처럼. 결혼하시지 않았나? 아, 그래. 아니, 애도 둘인데? 아니, 왜 대본에 이렇게 써 있어요. 왜 유부남한테 이런 대본을 주는 거야? 큰일 날 소리네요, 정말. 네. 아니,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미국에
과학 전문 라이브사이언스닷컴이라고 들어본 적 있으세요? 라이브사이언스닷컴이요? 라이브 제가, 카페 말고. 네, 제가 그런 거 모르겠습니까? 어, 그래 알아요. 오, 뭐 라이브 뭐라요? 뭐요? 라이브사이언스닷컴. 정말 저 경남 밀양으로 뭐 유학 갔다 온 그런 발음인 것 같아요. 제가 정말 놀라운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어, 기대할게요. 네. 예. 고양이가 개보다 더 똑똑할 수도 있다는 이런 주장들이 학자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개가 사람들이랑 친화력이 더 좋을 뿐이지 예. 고양이보다 오히려 지능이 높다 이런 게 뭐 확신된 건 아직까지 하나도 없거든요. 어, 약간 일리 있는 말씀이에요. 네. 아니죠. 가끔 개보다 조금 똑똑할 수 있는 돌연변이 고양이 이런 애들이 가끔 있는 거죠. 야, 좋아요. 자, 오늘 우리가 이게 사람 머리도 아니고 동물의 지능으로 이렇게 논쟁이 펼쳐지고 있는데 아, 물론 그만큼 자, 이 시대에서 반려동물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저는 머리가 좀 아파서요. 자, 이분께 좀 도움을 요청하도록 할게요. 판도걸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먼 연상. 예, 판도걸 나와주세요. 아, 우리 선생님 나오셨어요? 아, 네. 네. 오늘 주제가 주제인 만큼 네. 판도걸의 소녀 감성을 통통통 살려서 제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꼭 통통통 살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네. 통화 좀 하시네, 그러면. 네. 너무 막 던지지 마. 알겠어요. 네. 아니, 근데 선생님, 당연히 강아지보다 고양이가 더 똑똑한 거 사실 아닙니까? 아니죠. 구조견, 안내견, 탐지견, 이런 말 들어보셨죠? 들어보지 않았어요? 들은 봤죠. 네, 그렇지만 구조묘, 안내묘, 탐지묘 이런 말 있습니까? 오, 팅팅 여린 소녀가 견디기엔 분위기가 팽팽하네요. 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고양이와 개의 지능을 따지기 전에요. 먼저 동물들의 지능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같은 경우에도 사람 같은 경우에도 보통 학창시절에 IQ 검사 같은 거 다 하시잖아요. 아, 사실 IQ 검사를 통해서 지능이 높은지 낮은지도 알게 되는 거고 뭐 만약에 자식이 좀 이게 좀 멍청하다 그러면 엄마를 닮았냐 당신 닮아서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IQ 때문에 부부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지능 검사를 하는 거죠? 사람과 동물의 지능을 네. 비교하기 위한 기준에 대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두뇌의 무게나 크기에 따라 그 지능이 연관된다가 그런 결과가 있는데요. 네. 근데 단순히 그 무게 측정만으로는 가늠할 수 없죠. 그렇죠. 얘 머리가 크다고 똑똑한 건 아닌가. 그러니까. 보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네. 어디 좀 아프세요? 불편하세요? 돌고래 소리입니다. 아, 그래요? 오. 돌고래가 그렇게 사람과 같이 머리가 똑똑해요. 어, 예, 당황스러웠어요. 아니, IQ 테스트보다 도핑 테스트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예. 돌고래가 예. 두뇌도 발달되고 자글자글 주름이 많아요. 어, 예. 그 자글자글한 주름을 피면 예. 표면적이 넓어지겠죠. 예. 그 표면적만큼 뇌세포가 촘촘히 있기 때문에 지능이 높다고 할 수 있죠. 야, 그래요. 진짜 어? 표현의 마술사예요. 그럼 돌고래는 IQ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어, 예리한 질문이네요. 네. 사람은 보통 100에서 150 정도의 IQ를 가지고 있는데 예. 돌고래는 80입니다. 되게 사람과 비슷하죠. 예. 예. 세상에서 이 돌고래 말고 세상에서 돌고래와 사람 포함 모든 동물 중에 IQ가 제일 높은 동물이 뭐게요? 침팬지 아닐까요? 치타. 치타요? 치타요. 빠르잖아요, 되게. 어. 단지 빠르다는 이유. 빠르면 빠르니까. 머리 회전도 빠를 거라고 생각해서. 아, 정말. 억지네. 야. 팔이 빠르니 머리도 아메바. 아메바 이런 거 아니니까. 금붕어는 아닐 테고요. 아니죠. 예. 큰 웃음 드리고 싶지만 이 동물은 흉내 내기가 좀 그러네요. 정답은 바퀴벌레입니다. 아, 그래요? 예. 어두운 데서 불을 갑자기 켰을 때, 또 사람의 인기척이 들렸을 때, 깜깜한 곳으로 마구 달리는 그 바퀴벌레의 IQ가요, 340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야, 그래요? 야, 정말 우리의 한 두세 배가 되네요. 340. 엄청나죠. 예. 그래서 바퀴벌레 잡기가 힘들었던 거네요. 그러니까요. 야, 이참에 뭐 고양이를 키울 것인가, 개를 키울 것인가 고민하지 말고, 바퀴벌레를 키워보는 거. 어차피 집에 키우고 있어요, 다들. 예. 안 됩니다. 예. 그 반려동물이라는 건 사람과의 교감이 중요하거든요. 어. 바퀴벌레는 교감을 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병균만 얻게 됩니다. 그렇네. 그래서 반려동물로는 역시 뭐니 뭐니 해도 고양이나 강아지가 최고죠. 네. 맞습니다. 혼자 산책을 하는 것보다는 강아지와 함께 산책을 하면요. 교감도 되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귀엽다,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썸 탈 수도 있습니다. 남자들도 괜히 그 여자친구 우리 집으로 좀 데려가면
데리고 와서 뭐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이상한 생각 하지 마요. 그냥 예, 개 보러 갈래? 그러면 여자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또 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냥 전략적으로 개 보러 갈래? 결혼하셨는데 이런 얘기 하셔도 돼요? 많이 되죠. 해본 거 아니에요? 아, 나 큰일 났네. 이미 해본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에요. 그냥 그렇다는 걸 들었어요, 제가. 예. 아니, 근데 솔직히 연애할 때 기본 공식하면 또 밀당 아니겠습니까? 예. 남자들이 고양이상을 좋아한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솔직히 연예계 대표 미인도 고양이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한은정 씨 있죠? 예, 예. 그리고 한채영 씨. 그리고 한윤서 씨. 아, 정말. 아, 힘드네요, 방송이. 예. 아, 정말 그게. 막 갖다 붙이네요. 아, 오늘 황현주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안내견도 그렇고 구조견도 그렇고 개들의 활약을 통해서 고양이보다 지능이 더 높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계시고요. 윤서 씨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 지능 측정 방법이 아무래도 고양이한테 좀 불리하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나쁘다는 오해를 받고 있다. 뭐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아, 그렇다면 아, 우리 판도골의 결론이 궁금합니다. 판도골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선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판도골의 선택은요. 고양이의 지능이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아, 와, 그래요? 뭐야. 멍청한 고양이가 얼마 많은데요. 약간 좀 실망하셨네요. 네, 이 결과는요. 뇌구조를 분석해보면 알 수 있는데요. 네. 고양이의 뇌구조를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크기를 보면요. 고양이의 뇌는 체질량의 약 0.9%, 개의 뇌는 체질량의 1.2%로 개의 뇌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죠. 인간을 비롯한 동물의 뇌에는요. 기억과 인지를 관장하는 대뇌피질이 있는데요. 신경세포 뉴런 아시죠? 고양이의 대뇌피질에는 이 뉴런이 약 3억 개 정도가 있고요. 개는 그 절반 수준인 1억 6천 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양이가 개보다 똑똑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죠. 보통 개가 네. 여러 가지 활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장애인들, 맹인들을 또 안내하기도 하고 예. 폭탄이나 마약 같은 걸 탐지하기도 하고 또 인명구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인식에 개는 참 똑똑하다. 고양이보다 당연히 똑똑하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 줄 알았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것은 지능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반복적인 훈련에 의해서 충분히 습득될 수 있습니다. 아.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제가 IQ가 그다지 높지 않아요. 네네. 하지만 서울대를 간 이유는 반복적인 훈련과 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자기 자랑 잘 들었습니다. 갑자기 예, 잘난 척을 아니, 툭. 용기를 드리고자. 아, 예, 아, 그럼요. 예. 그런데 왜 유독 고양이보다 개가 훈련을 잘 따라하는 걸까요? 왜 그런지 정말 모르겠는데 고양이는 도무지 말을 안 듣잖아요. 그게 마음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예. 일종의 정서지능 같은 건데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인 거죠. 네. 이게 고양이는 그다지 발달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훈련이라는 게 인간과 서로 소통을 하는 건데 이런 이해하는 능력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소통이 잘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고양이는 훈련시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쨌든 개는 일단 지능보다는 감성이 앞선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개는 반복적인 훈련이 가능한 거고요. 네. 고양이 같은 경우는 이제 어미 고양이를 따라 할퀴거나 여기 건물 사이를 오가기도 하고 네네. 이런 활동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양이는 이렇게 모방에 의해서 이런 활동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뛰어난 네. 거죠. 그동안 개 지능이 고양이보다 조금 우월하다고 우리가 느꼈었는데 앞으로는 개와 고양이를 바라보는 시선을 조금 변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좀 더 결론에 대해 보충하자면요. 네. 우리들은 보통 고양이의 지능보다 개의 지능이 뛰어날 것이다 라고 네.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개와 고양이 중에서 고양이의 지능이 훨씬 더 뛰어날 수도 있고요. 또 종별을 떠나서 그 개체들 사이에서도 지능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멍청한 고양이가 있다니까요. 네, 계속 주장하는 네, 개와 고양이의 지능 역시 사람이랑 비슷하게 유전이나 환경적인 요인을 역시 무시할 수가 없는 거군요. 그럼요. 강아지들이 많이 태어나잖아요. 어미 개의 한 배에서 태어난 강아지들도 성장 환경에 따라 지능이 다 달라질 수 있잖아요. 네. 윤서 씨 함께하고 계시죠? 네, 저 여기 잘 있습니다. 네. 걱정 마세요. 네, 뭐 하나 좀 여쭤봐 주세요. 네, 하나 물어볼게요. 네. 그래서 IQ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 정말 하나 한마디 딱 던지네요. 그러니까 오늘의 결론이에요, 그게. 네, 그렇죠. IQ 두 자릿수도 얼마든지 지능을 높일 수 있다.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판도걸도 한마디를 좀 남겨주시죠. 사람도 동물도 지능에 따른 명확한 순위는 없습니다. 유전과 환경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우 예, 고맙습니다. 자, 개는요, 고양이에게 창조의 힘을 배우고요. 또 고양이는 개에게 소통의 힘을 배운다면 견묘지간이란 뭐 이런 말은 사라지지 않을까요? 자, 사람도 서로의 강점을 내세우기보다는 서로 상호 보완해주면서 그렇게 좀 아름답게 살아가는 건 어떨까요? 네, 아, 이렇게 또 판도사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YTN 사이언스에서만 볼 수 있는 2부죠. 야, 이렇게 또 우리가 캠핑을 나왔는데. 자, 저기 보세요. 밤하늘에 별들이 저렇게 반짝반짝거리고. 어디요? 저, 예. 저 우리 시청자분들은 지금 밖을 보시길 바라겠고요. 아, 정말, 아, 이맘때가 되면 방학 시즌이지 않습니까? 아, 이맘때만 되면 외할머니네 집에 가서 딱 이렇게 캠핑 딱 쳐놓고 밤에 딱 이런 또 기억이 있네요. 그렇죠. 예. 보통 시골집 하면은 평상에서 누워가지고 찐 옥수수나 찐 예. 고구마 먹으면서 별 하나, 별둘 세고, 아, 이런 낭만 참 예. 좋잖아요. 아,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예, 저는 화곡역이어서 평상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평상 옆에 보면 항상 네. 똥개들이 침 흘리고 이렇게 한 마리씩 꼭 있잖아요. 할머니 옆에. 할머니 옵션이에요. 똥개는. 아니 할머니가 옵션이야. 왜? 아니 아니 할머니한테 아니. 옵션이 똥개. 침 아, 흘리는 그래요. 똥개. 그러니까요. 맞아요. 예. 도시에서는 애완견을 키운다고 하지만은 이 시골집에 가면 정말 큰 개, 순둥이 똥개 한 마리 있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정말 개처럼 정말 감성에 젖었어요. 개가 약간 감성에 젖는다. 우리 일부에서 배웠잖아요. 마음이론. 그렇죠. 그렇죠. 예. 포장을 아주 어디 좋은 데서 사셨네요. 아, 그래요. 개와 고양이의 특성상요. 네. 고양이가 꼬리를 세우면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반갑다. 오! Nice to meet you. 어, 뭐, Fine, thank you. And 맞아요. You. 우와. 그러면 개가 꼬리를 세우면 무슨 뜻이게요? 반갑다. 아, 아닙니다. 화났다. 네. 그렇죠. 약간 경계의 아, 의미입니다. 아, 그래. 둘 뒤에 또 그런 게 틀린 게 있군요. 네, 똑같은 행동인데도. 그러니까요. 이렇게 개와 고양이의 언어가 신호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네네. 어떻게 표현을 해도 좋은 표현을 했지만 나쁘게 받아들이는 거죠. 한마디로 둘이 말이 안 통하는 그렇죠. 거죠. 남녀 사이에 또 이 언어가 다른 것처럼 개나 고양이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성향도 이제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이제 눈이 많이 오면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정신없이 막 뛰어다니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쵸. 고양이는 진짜 부두막이 올라간다든가 그쵸. 따뜻한 아랫목에 숨어있다든가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개의 눈이 생명이어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떤가요? 네, 보통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게 네. 눈 오는 날 개가 뛰어다니는 이유가 개가 흑백밖에 볼 수가 없어서 어두운 상태에서 하얀 눈이 오면 어머 반가워 어머 반가워 어머 하이파이파이파이파이파이 이러면서 어, 되게 반갑네. 그렇죠. 엄마 있어도 반갑네. 멍멍 하면서 뛰어다닌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개에 대한 오해입니다. 네. 개는요 붉은색하고 녹색을 구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신호등을 건널 수 없겠죠. 그래요. 그래서, 야, 그래서 이제 찻길에 사고가 많이 또 눈이 왔을 때 개가 그렇게 발발발발 뛰어다니는 이유가요. 발이 너무 차가워가지고 아차가 아차가 하면서 뛰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발발거리는 거예요. 신발을 좀 신켜주지 왜? 따뜻하겠네요. 하나 구입해 주세요, 병수 씨가. 예? 그 무리하네요. 지금. 무리. 아 그렇군요. 어쨌든 개는요 완전한 생명이 아닙니다. 네. 오히려 야간에는 사람보다 더 잘 볼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병수 씨보다 개가 나은 점이 또 있네요. 뭐요? 눈이 잘 보인대잖아요, 밤에. 네? 아, 나도 잘 보여요. 나 지금 안경에 알이 없어요. 아니, 알은 없어요. 솔직히 내가 못생겨서 알을 꼈지. 나도 시력이 좋아. 이거 빨간색, 파랑색, 네? 녹색. 개보다 낫죠? 내가 자꾸 개보다 못하다고. 많이 화가 나셨네요. 신호등은 봅니다. 굉장히 저도. 흥분하시는데요. 운전면허 1종 예, 보통이고. 예. 노하셨네, 지금. 알겠습니다. 그냥 하는 거죠. 예. 개와 고양이는 우리가 오래전부터 우리가 또 우리 인간과 함께 지내온 동물인데 또 그렇기 때문에 옛말에 속담에도 뭐 고양이와 개에 관련된 그런 속담들이 또 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일단 얌전한 고양이 부뚱하게 먼저 올라간다. 그렇죠. 대표적이죠. 예, 대표. 자, 우리 쇼미더 속담 갑시다. 네.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좋아요. 고양이가 개 보듯 한다. 그래요.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 예. 고양이 새도 세수. 몰라. 고양이 세수. 아, 정말 답 안 나오는 여자네.
아, 예. 네, 황현주 씨 승이네요. 네, 네. 제가 하나 더 할까요? 복날에 네. 개패드 때린다. 예, 예. 이제 복날이 다가오네요. 정말, 야. 복날에 저희 삼계탕 좀 사주세요. 몸보신 좀. 갑자기요. 갑자기 생뚱맞게 사달라고요. 방송에서 얘기하면 거절 못 하시니까. 아, 예, 착한 척 해야죠. 사드리겠습니다. 야, 자, 일단. 이렇게. 예. 개하고 고양이 말만 떠올려도 속담을 막 두세 개씩은 쓱쓱쓱쓱 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만큼 네. 반려동물입니다. 예. 우리 가까이에서 예. 친숙한 동물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속담뿐만 아니라 문화작품, 문학작품이나 예. 예술에도, 영화에도 실제 뭐 개나 고양이의 사례가 많이 등장하죠. 그렇죠. 뭐 영화. 플란다스의 개. 응, 플란다스의 개 보면은 어때요? 그 주인을 구하기 위해서 강아지가 강으로 달려가서 온몸에 털에 물을 묻혀서 불에도 뛰어들어서 온몸으로 불을 끄고 주인을 살리시네. 야, 이거를 그냥 구연동화처럼. 또 멀리 떠난 자신을 판 주인을 찾아서 수백 킬로미터를 핵 뛰어서 주로 개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개들이 감동을 주죠. 예. 개와 고양이 하면 또 우리가 흔히 또 이렇게 똥개 뭐 영화가 아니라 그냥 똥개도 있고 또 왜 고양이는 또 도둑고양이라고 하는지 그렇죠. 그 이유가 뭐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본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도둑 고양이들은 뭐 솔직히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나 네. 밖에 있는 걸 주워 먹잖아요. 네. 근데 오늘 제가 진짜 촬영을 가서 들었는데 그 고양이들이 먹을 게 없어서 원래 수명이 15년이래요. 네. 15년인데 먹을 게 없어서 음식물 쓰레기를 먹다 보니까 이제 3년밖에 살지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다 사람들이 조금 더 보살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의 잘못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네, 그런가 하면요. 똥개는요. 사전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결코 비속어가 아니라는 거. 네, 똥개는요. 똥을 먹는 잡종개입니다. 아셨나요? 아, 그래요? 네. 옛날에는 사람들이 먹는 게 많이 부족했잖아요. 그래서 이 개들이 애들 똥을 종종 먹곤 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나온 말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왜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죠? 그냥 궁금했어요. 아, 사람은 그렇게 보지 말라니까 내가 뭐. 제가 정정해드리겠습니다. 개똥도 약이 쓰려면 없다는 말은 네네. 늘 보던 것도 막상 쓰려고 하면 필요할 때 찾지 못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그쵸. 속담입니다. 근데 요즘 길고양이를 길냥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아, 그래요? 되게 귀엽죠? 길냥이? 별로 안 귀여운데요? 저랑 어울리지 않나요? 안 어울리는데요? 길냥이. 아니, 근데 길냥이들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막 먹잖아요. 애들이 그쵸. 돌아다니면서. 네. 근데 1년 동안 새끼를 420마리를 낳은 길냥이가 있대요. 오. 아니, 무슨 다산의 상징이네. 그렇죠. 예. 420, 그러니까 동네를 다 돌아다니면서 얘가 420마리를 낳은 거죠. 예. 아, 제 생각에 서울 지역을 다 돌지 않았을까. 420마리 낳아서 방치하면 벌금 뭡니다. 네. 관리를 잘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아, 진짜. 아, 근데 요즘 동네마다 이렇게 막 420마리 얘기하는데 길고양이 수가 정말 이거 늘어나는 것도 문제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왜 그런 건가요, 도대체? 그게 고양이가 개보다 독립심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아, 고독. 고독. 그렇죠. 그래서 고양이 길러보신 분 알겠지만 네. 길에서 고양이 주워다가 기르면요. 네. 집을 한번 나가잖아요. 돌아오지 않아요. 강아지 같은 경우는 기르면은 와요. 잘 찾아오고. 네. 네. 그런데 고양이는 독립심이 강해서 따로 떨어져도 잘 꾸려서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체수가 막 돌아다니는 길고양이들이 무한대로 늘어나서 예, 지금 사실 문제가 되고 있죠. 너무 독립심 강해도 섭섭하겠네요. 그 많은 길고양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거 그거는 네. 결국에 사람들한테도 굉장한 문제거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길고양이 급식소라고 들어보셨어요? 살다 처음 들었네요. 처음 듣네요, 진짜. 강동구 좀 가보십시오. 있습니다. 네. 길고양이를 돌보는 이른바 고양이 엄마, 캣맘. 캣맘. 그렇죠. 캣맘의 예. 역할을 구청이 하는 거죠. 그래서 예. 민원이 엄청 많이 제기돼요. 예. 고양이가 많으면 좋을 것 같죠, 윤서 씨? 자기가 사랑하는 고양이가 길에 많으면 어떨 것 같아요? 적당한 게 좋은 것 같아요. 아우, 괴롭습니다. 네. 왜냐하면. 적당. 그 쓰레기요. 네. 내놓으면은 다 그 닭 같은 거 먹고 뼈 내놓으면 다 파고 펼치고 네. 그리고 뭐 용변도 아무 데나 보고요. 함부로 냄새도 보고요.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밤에 갑자기 휙휙 뛰어들어서 사고도 많이 나고요. 네. 또 얼굴 지나가고 네. 소리도 많이 내고 네. 울음소리도 또 장난 아니에요. 애 키우는 소리. 네. 그래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또 이뿐만이 아닐 것 같아요. 길고양이 이대로 방치하면 계속 문제가 더 다른 문제도 발생할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그렇게 급식소 같은 것을 네. 구청에서 나서서 해결하기도 하고 그래서 또 대표적인 게 중성화 수술이에요. 중성화 수술이 뭐예요? 그거 뭐 말만 들어도 예, 불쌍하다. 그 성을 바꾸는 거 아닙니까? 생식기를 수컷도 암컷도 아닌 예, 네. 중성의 그런 고양이가 되는 거죠. 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새끼들을 못 낳겠죠. 고양이들의 아. 그 종족 번식이 좀 줄어들겠죠. 예, 그런 것도 어. 하나의 대책으로 예, 각광받고 있습니다. 강제로 그렇게 하는 건 좀 그렇다. 그렇죠. 근데 이게 뭐 어떤 방법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사실 길고양이뿐만이 아니라 또 이렇게 동물을 그냥 이렇게 방치해서 버리는 경우 있잖아요. 아유. 유기견 같은 경우도 많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물들을 개들이 돌아다니면요 병에 많이 걸립니다. 네. 광견병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들어봤죠. 네, 강아지나 개가 왕 울면은 네. 사람한테 치명적인 병이죠. 네, 네, 그러니까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요즘에는요 애완동물 등록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간이거든요. 그 기간 내에 등록 안 하면 벌금입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신 다음에 그렇죠. 네. 사람들 주민등록처럼 그렇죠. 네. 이름도 다 등록을 하고 예방접종 내역도 딱딱 등록을 해서 그 기간 동안에 할 수 있도록. 이야, 세상이 아름답네요. 좋아졌네요. 그렇죠. 예. 유기견에 대한 관리가 시급하고 네. 그리고 이거를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개 우리 친구고 가족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1부에서 말씀드렸지만 마음 이론 개는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사람과 교류하고 소통합니다. 그런데 버려졌어요. 네네. 그때 마음이 어떨까요? 엄청 예. 그렇죠. 어떤 개들은 정말 밥도 안 먹고 울고 그래요. 예. 개가 따뜻해요. 제가 이제 뭐 이런 얘기를 좀 들어도 될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그 개그맨을 하기 이전에 그 아르바이트로 저기 도산동 그쪽에서 도살창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원래는 저기 정육백화점에서 네. 일을 하다가 그쪽으로 파견을 나서 도살창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어쨌든 뭐 그 개를 죽이고 하는 일이긴 해요. 이게 좀 방송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개 마음이 너무나도 따뜻하다고 느껴졌던 건 이제 그 개를 죽이러 의뢰인이 옵니다. 소비자가 와서 이렇게 개를 이제 좀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오는데, 개를 이렇게 갖고 묶어요. 묶어서 이렇게 하는데, 개가 이제 진짜 막 살라고 막 발악을 하더니, 그 묶으려고 하는데 도망을 치는 거예요. 도망을 치는데, 결국에는 주인이 쫑, 일로 와 하면 다시 와요. 쪼로록 와요. 와서 다시 이렇게 하는데,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픈 일이잖아요. 그만큼 개가 주인에게 충성심이 넘친고. 죽을 느낌이 오는데도. 예, 아, 진짜 이게. 아, 그 주인 누군지 화나네요. 궁금하네, 그 사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도살장에서 내가 일할 곳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관뒀어요. 개를 네. 정말 기르겠다고 생각을 하셨으면요.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지금 어디선가 주인을 잃어버린 유기견은요. 정말 울고 있을 겁니다. 네. 꼭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벌써 애견 인구 천만 명 시대예요. 이렇게 많은데 한 해 버려지는 유기견이 무려 10만여 마리나 됩니다. 정말 많죠. 네. 그래서 새 주인을 또 찾지 못한 유기견을 안락사를 시키는데요. 소요되는 비용만 해도 연 100억 원이 된다고 하니까 정말 서글픈 현실이죠. 야. 근데 개들이 원래 사람한테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잖아요. 네. 생명에 도움을 준다든지 아니면 또 뭐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든지 네. 맹인견이라든지 뭐 반려견도 있고 구조견, 안내견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람들이 네, 너무 개의 소중함을 모르고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되게 속상하네요. 지금. 네, 아 우리가 좀 지금 대화를 하다 보니까 좀 너무 이렇게 갔어요. 자, 오늘 개와 고양이의 지능에 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계속 알아보고 공부를 해봤는데, 자, 여러 가지 느낀 점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편견이 있죠. 네. 이 방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편견을 한 가지 깬 겁니다. 개가 고양이보다 더 똑똑할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네. 고양이가 더 똑똑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공통점은요, 개와 고양이 모두 지능을 떠나서 사람과 함께하는 반려동물입니다. 그들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랑을 갖고 함부로 버리거나 유기하거나 또는 괴롭히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뭐 이제 공익적으로. 아 너무 슬픈데. 야 이렇게 가네요. 연기인 거 티나요. 그래요? 네. 요즘 1인 가구 싱글족이 늘고요. 또 고령화 사회가 계속되면서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자 사람이 서로를 위로하지 못해서 그 기능을 반려동물이 대신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반려동물은 우리 삶의 위로와 웃음을 주는 동반자라는 거.
동물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애 최고의 동물, 개와 고양이였어. 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야, 니네는 사람 말 다 알아들으면서 감쪽같이 속인 거냐? 부르면 좀 대답도 하고 가주지 그랬냐? 사람 무시하고 그러면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가기 힘든 거야. 너희들은 언제까지 그렇게 모든 인간들 비위 맞추면서 살아갈래? 무시하면 밥도 못 얻어먹을까 봐 그러냐? 우리처럼 좀 지능적으로 굴어보라고. 아, 자기야 고마워. 이 고양이가 보통이 아니야. 내 마음을 드럼도 났다 한다니까. 진짜 고마워. 잘 키울게.